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한국축산경제연구소는 이곳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가 최적의 장소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. 아마 이 우리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이게 여기 완전히 준공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2018년 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그 발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오늘 가축유전자원 센터 이전 사업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청장님 그리고 부지사님과 관계되는 이 내빈 여러분들 함양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하나, 둘, 셋, 뿌려주세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여러 번 계속 떠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정말 요 위에 한 200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좀 불편하시지만 위쪽에 올라가면 잘 보이시고 하기 때문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설명에 앞서가지고 이게 1507m의 남덕유산입니다. 네, 쭉 하단부에는 그 경비실이 들어서 이제 국립가축유전자원이 우리 함양에 위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함양이 전국에 가장 청정 지역이다. 가장 맑고 깨끗한 지역이다라는 데 대한 입증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이 앞으로 그 국립 요 관련 기관이 여기 이제 유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첫째는 이곳에 생산되고 있는 좋은 유전자를 우리 지역에는 우리 농축산인들에게 우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. 또 두 번째는 또 이 사업 주변에 앞으로 문화가 있는 그런 가축 유전자원이 설립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이게 또 아마 많은 일자리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.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농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또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앞으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